기분 나쁜 남자와 함께였다. 다렌. 짐을 받을 사람이다. 이름뿐이야. 만난 적은 없어. 그래서 나랑 별 차이 없네. 요렇게 결국엔 힌트를 못 받았죠? 그 다음에 요 사람의 말을 걸은 다음에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보면 이벤트가 발동합니다. 아, 어빈, 어빈, 기다리고 있었어.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상한 소리? 지장이 빌려준 방 지하에는 창고가 있는데 보통 짐을 놔두고 들어가지 않거든. 그런데 짐을 빼러 지하로 내려가니까 가악가악 골골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무서워서 좀 알아봐주지 않겠어? 난 좀 불안해서 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소리가 나면은 아니 대체 뭐가 있으면 가악가악 골골이란 소리가 날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하에 내려와 보면 지하에 던전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한낱 그냥 평범한 가정집 지하에 던전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쨌든 간에 여길 쭉 가다 보면은 비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아이요. 쭉 가다 보면은 그 지작이란 녀석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입니다. 은10004님 어서오세요. 기대어 어빈, 소리가 들려. 소리? 누가 있는 건가? 정말 멍청이 같은 일이라고. 저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알고 있냐? 사람 좋아 보이는 녀석이 배달해달라면 안전할 걸 생각했는데 마을에 출구에서 걸릴 줄이야. 관리도 바보는 아니군. 감탄하고 있을 때냐. 어쨌든 여기도 위험해졌어. 걱정 없어. 지하실 안에 숨겨진 방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 열기가 수그러질 때까지 여기서 보물에 둘러싸인 채 살자고. 여기 근데 식량은 있나? 자 가면 이렇게 잠실단원 두 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렌, 지작, 이렇게 두 명을 만났죠. 덕택이 빚을 듬뿍 갚아주지 각오해. 왕족 동키님, 선녀와 누아꾸님, 밥탱이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하니토마스님, 병신이님 어서오세요. 병신이님 리아이요. 야옹이? 자 이렇게 샴실단원들인데요. 네 라렌? 가나다라 라 뭔 말인가 했네. 자 데스케이크를 그냥 다 내깁시다. 자 귀찮으니까 한방에 끝내자. 네 나갔다 와도 여전히 진행중이어서 좋네요. 그죠. 원래 이 영웅전설 4라는 게임이 진짜 제대로 알선수 다 하면서 제대로 잡고 진행을 하려면은 거의 뭐 한달 동안 방송을 해도 힘든 그런 게임인데 워낙에 좀 긴 게임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마 안 끝날 거예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요. 네 게임 소리에 비해서 마이크 소리가 작지 않나요? 그래요? 게임 소리 조금 줄일까요? 네 그렇죠. 모든 알선소를 진짜 노가다도 다 방송해서 하고 그러면은 요즘은 제가 방송 시간을 되게 늘렸잖아요. 근데 좀 한 4시간? 잠깐만요. 소리 좀 줄일게요. 뭐 그 정도로 줄여서 한다고 치면은 한 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혼자 하면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죠. 근데 방송이란 특수성이 있으니까 자 일단 게임 볼륨을 조금 줄였습니다. 자 엘렉트릭 큐브를 쓰고 네 아 네 현재 진행한 속도로 볼 때는 아마 그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끝나요 이건. 자 데스케이크로 빠르게 마무리하고요. 아니요 금방 끝나요 이제. 제가 일부러 이 영전퍼는 노가다 게임이고 좀 보는 맛이 없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부러 빨리 끝내려고 좀 팍팍 달리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금방 끝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금방 끝날 거예요 아마. 난난난나란나란나란나란나란나란 데스케이크.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데스케이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진행이 빨라지겠죠. 자 참고로 영점퍼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끝나고 그 다음으로 진행할 게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천도룡기 외전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네 아 그죠. 네 요 게임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일하면서 녹방 틀 때 틀만한 영상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녹화하기 위해서 트는 거라 아니 하는 거라. 야 어빈군 장관 게다가 곤트 아저씨
걱정이 돼서 관리소에 알렸어. 소리의 원인은 알아낸 거야. 아, 딱 좋아. 장관이 와준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 어빈과 지작은 다렌이 이야기를 했다. 어찌된 일이야? 이 아래 샴실단의 아지트가. 이거 큰 건이군. 어서 녀석들을 붙잡자. 제군. 옛. 타촌님 어서세요. 난난난난난. 자, 요렇게 아저씨도 좀 제대로 된 입주자를 찾아야겠어요. 자, 괜찮다면 여기서 살지 않겠어? 집세는 공짜로 라고 하는데, 와, 나 진짜 이런 집주인이 있으면 당장 산다. 요렇게 집세를 공짜로 해준다고 하는데, 너라면 언제나 대환영이다. 우리 어빈 좋겠어. 모험 다 한 다음에 공짜로 살 집이 생겼으니까 좋겠어 진짜.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퀘스트 보상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2000로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든힐까지 갈 수 있을 법한 그런 퀘스트 하나 없나? 없네요. 회복이나 하고 가자. 나나나나나나나. 아, 맞다. 아, 그 훈장. 맞아. 아니, 왜 훈장 받으라고 하시는 분이 왜 한 분도 없는 거야? 자, 일단 훈장 받으러 가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난. 자, 여기서 나가가지고 어빈이랑 루티스랑 마티랑 요렇게가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요. 나가서 여기 소드길드라고요. 아, 얘 아니고. 자, 소드길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성대성애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안되네? 아, 1렙 모자르구나. 잠깐만, 1 1 4 7 10. 아, 그러네. 아, 젠장. 하나 더 올려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오키사이드 서클이라는 마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행동력을 찍겠습니다. 오키사이드 서클, 이름이 되게 스펙타클한 그런 이름이죠. 훈장 대신 훈방 좋지. 자, 어쨌든 뭐 이두는 쉬우니까 금방 잡겠지 뭐. 자, 막간이용에서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베스트 BJ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시간 남으시는 분들 중에서 베스트 BJ 추천글 써주실 수 있는 분은 제 방송국에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추천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뭐 강요는 아니고 자유로. 자, 얘 안돼. 네, 영점퍼의 콜벨 노이즈벨만 있으면 훨씬 할 말 있을 텐데. 그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인카운트가 인간적으로 너무 많어. 솔직히 고전 게임은 이런 맛도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많어. 아, 아니요. 그런 템은 아예 없어요. 영점퍼에 그런 템은 아예 없어요. 질문은 매니저님, 잡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5에서 프로메나데님, 리하이어, 브래드피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빈 보조마법은 랜덤인가요? 아니요. 보조마법도 정해져요. 잠깐만. 아, 나 잘못 왔네, 길. 아, 가든힐로 간다는 게 여기 이상한 데 왔네? 아니요, 길치라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가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뉴보른의 위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편지요? 아이, 뭐 제끼죠 뭐 그냥. 미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허, 몬스터. 나나나나난. 이제 슬슬 이 대열을 알챔이 제일 앞에 있는 대열에서 좀 바꿔야겠다. 자, 여기서 이거 세 방 막 매기고. 어차피 그 마나를 회복할 때까지 다 못 쓰니까 막 써야겠다. 그리고 그 가든힐에 가면은 스피드로프를 좀 사야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까먹으면은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티한테 얼른 이동력 업 아이템을 줘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빨리 그... 이름이 뭐였죠, 거기? 카나피아 섬. 맞아. 빨리 카나피아 섬에 가가지고 아티팩트를 사야 되는데... 아, 아티팩트 아니죠. 아, 자꾸 히어로즈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티팩트라 그러네. 아이템을 사야 되는데... 연꽃소녀님 어서오세요. 네, 바람 땅이 좋은데 바람은 시간이 걸려서 전 땅이 더 좋더라고요. 땅불 바람불 마음 중에서 추천 좀. 저는 그걸 다 합쳐서 캡틴 플래닛을 소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그 마음의 능력이 남의 마음을 읽는 거였나? 뭐였지? 네,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SFC판 하셨는데 초회차 치고 되게 고스플레이를 하시더군요. 고스플레이를? 공략을 보시면서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단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독 걸렸다. 아, 좋습니다. MKS님 리하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되게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게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럽더라고요. 진짜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면은 세상 살기가 얼마나 편할까. 네, 정령 마법 중에서 하나 추천해주세요. 정령 업인 할 건데 아무래도 좀 노가다 귀찮고 팍팍 끝내고 싶으시면은 바람 하시고, 극마력의 바람을 하시고, 아니면 어중간하게 할 거면 땅 하시고, 그리고 재밌게 하실 거면은 불 하시고, 그 다음에 물도 괜찮고. 네, 고양이 마리오 추천했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클리어 하실런지. 저 고양이 마리오 이미 방송에서 했었는데? 브라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모태님 어서오세요. 아, 근데 불정령 같은 경우는 그걸 어빈이 써야만 할만해요. 아, 원 말고 다른 거. 그 불의 정령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각 모든 정령은 전부 다 물공 정령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건 불이, 아니 물이건 바람이건 땅이건 전부 다 물공 정령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불만 물공 정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반부 가면은 마방이 높은 몬스터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정령 같은 경우는 후반에 되게 성능이 떨어져요. 그렇긴 한데 그걸 유일하게 커버할 수 있는 게 극마력 어빈이나 좀 마력이 높은 상태의 어빈인데, 그게 아니면은 불은 솔직히 좀 뮤즈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좀 성능이 낮은 상태로 쓴다던가 하면은 불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 시라니오님 리아이어, 김성공님, 소중이님, 칙칙키님 어서오세요. 니달리님 어서오세요. 방방이 나오는 거는 파이브예요. 요거는 퍼고. 자, 북쪽 가든힐. 불정령을 하시려면은 극마력 어빈에, 그러니까 마력을 최대한 높인 어빈에 거기에서 불정령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삼포두 숲에서 나오는 그 템이 뭔지 아시는 분? 그 삼포두 숲에서 호쾌계랑 걔네들이 지키고 있는 게, 잠깐만요. 산포도. 산포도 숲 첫 번째 갈림길에서, 도끼구나. 영도끼 라브루스. 필요 없겠네. 네, 안 가도 되겠네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가든힐로 가봅시다. 갓든힐. 갓든힐이라니, 그런. 자, 같은 일로 가봅시다. 철 덜든 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람. 전사어비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전사어비는 어떤 게 좋다. 전사어비는 백마법의 대시가 좋아요. 전사어비는 싸우다 보면 잘못하면 전사할 수도 있어요. 조심했어야 돼요.
네, 보조 정령이요? 아, 전사 어빈을 하면서 정령 마법. 전사 어빈을 하면서 정령 마법이라. 그러면 뭐가 좋을까? 아무래도 땅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사 어빈을 하게 되면은 워낙에 그 마력의 성능이 낮아지니까 땅을 하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 바람 같은 경우는 마력이 높아야만 그 땅보다 좋거든요. 우리 엄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동쪽 가든일로 가봅시다. 요런 식으로 독 걸렸을 때를 최대한 이용해서 힐을 쭉 써가면서 마랩을 이럴 때 올리는 거죠. 대계곡 난난난난난 센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직통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처음이라서 걸어서 가야 되잖아. 아, 넘나 싫어. 네, 감사하다고요?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여기서 직통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한 칸씩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고 노가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OHS님 어서오세요. 국계님 리하이요. 아유, 왜 떨어졌어. 네, 발암의 나라. 발암의 나라. 난난난난. 네, 이번에 영점포 할 때 물공 파티 보여달라고 하려 했는데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깝네요. 요번에는 극마력 어빈으로 하고 있어요. 극마력의 흑법. 네, 가든일 야옹이. 아, 그쵸. 근데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그냥 알선 소위를 다 제끼면서 하다보니까 뭐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안 왔네요. 자, 여기서 요렇게 엘리베이터를 하나하나 타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가든일 한번 가면은 직통 엘리베이터라고 해가지고 한 방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활성화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 영점포도 이런 데서 나오는 부금 은근히 좋단 말이지. 지금 이 정도면 스토리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대충 한 6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끝날 거예요. 못해도 내일 모레쯤. 그 다음에 진행할 게임은 의천도룡기 외전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 보는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마나 없네? 저 녀석은 프레호스트라고 하는 약간 좀 강력한 마법을 쓰는 그런 녀석인데요. 네. 아, 마력 어빈만 보셨다고요? 그랬구나. 저는 방송에서 영점퍼를 3번 하면서 마력 어빈을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아니, 맞구나. 자, 그리고 새로 배운 마법 오키사이드 서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마법은 마력이 정말 많이 드는 만큼 정말 강력한 마법인데요. 요렇게 이런 쪼무레기들은 한 방에 다 보내버리죠. 네, 오키사이드 서클 맞으면 오크가 자, 원래 이 오키사이드 서클은 그 아루온에서 번역한 신영점퍼에서는 옥사이드 링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구형전에서는 오키사이드 서클이더라고요. 옥사이드 링. PMH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 전사 어빈도 하신 적 있나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뭘 했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자, 가든일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직통 엘리베이터가 이쪽에서 네, 아, 전사 어빈은 전사할까봐 안 했나 보구나. 자, 여기서 이쪽 얘한테 말을 걸면은 자, 원래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에 직통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힘들게 다시 갈 필요 없다 뭐 그런 말 해주는데 이게 지금 중반에 와가지고 대사가 바뀌었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아이템 자, 스피드로프가 없기 때문에 스피드로프를 좀 사서 가겠습니다. 아, 여기 길 그지 같아. 자, 이 가든일이라고 하는 마을은 약간 고지대에 유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스피드로프를 빵빵하게 사고요. 나나나나나나. 왜 야옹이 안 주셨어요? 네, 영점퍼도 포가친사가처럼 타임어택 해보셔도 재밌을 듯. 근데 타임어택의 반은 아마 노가다일 거예요, 영점퍼는.
나나나. 자, 여기서 출발 전에 요거. 작은 종이가 수로를 떠다니고 있다. 저번에 그 진실의 섬에서 봤을 때 종이를 띄워 올리는 사람을 봤었잖아요. 그 사람의 부적이죠? 명상 푸는 방법. 네, 마가 트라이던트의 마력 세팅하시면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슬슬 레벨이 좀 올라갔으니까 그런 템을 좀 구하러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알챔을 꾸준히 채워주고요. 여기도 채우고요, 여기도 채우고. 계속해서 가봅시다. 인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맞다. 그 자리 바꾼다는 게 또 까먹었네. 제일 앞자리를 마티로 바꾼 다음에 어빈을 제일 뒤로 해야겠다. 네, 알챔이요? 알챔 짱세요. 알챔 짱짱걸. 그나저나 이 게임상의 설정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야. 이렇게 그 땅에서 몬스터가 일반 길거리에서 몬스터 이렇게 활개치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는 걸까? 어빈 마력 최고로 설정하심. 그렇습니다. 마력이 제일 높은 상태예요. 아, 캐로로가 경험치 알줌. 자, 겁나 아프네. 아우. 오야, 이거 맞으면 안 됐어. 이거 맞으면 좀 위험했는데 잘 됐다. 자, 데스케이크로 일단 비트니랑 창각개구리. 웅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콰크냥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이 구형점 퍼 같은 경우는 번역이 그 당시에 1990년대 중반의 번역 실력으로 번역을 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신형점 퍼랑 비교해봤을 때 되게 몬스터 이름이라던가 좀 전체적으로 번역이 잘 좀 이상하게 돼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데카르나시온 같은 경우도 신형점 퍼에서는 린카르나시온이고 오키사이드 서클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다시피 옥사이드 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좀 다른 게 많은데 빨리 신형전을 하고 싶다. 자, 데스케이크로 싸그리 마무리해버립시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자,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0.5가 더 번역이 구리죠. 아, 그건 말 그대로 구린 거고 요건 잘못한 거. 이거는 번역을 잘 못한 거, 그거는 아예 그냥 구린 거. 대파말리님 어서오세요. 일침종자님 어서오세요. 에헤이, 이런 이 무슨 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대. 여기서 정모하나봐요 얘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방송국 정모 좀 조만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용들이 많네요. 네, 귀여운 용. 네, 0.5의 번역이 다른 버전도 있더군요. 네, 맞아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0.5의 번역은 그 다른 게 세 종류가 있어요. 드렁큰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병신이님 리하이요. 데스케이크. 아, 이거 아닌데? 자, 취소. 다시 데스케이크. 요거 오케이. 난난난난난난. 정모 노노 번개.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름을 싫어해가지고 정모는 가을에 좀 날씨 풀리면은 할 예정이고요. 맞아.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은 날씨 풀린다고 하던데? 막 확 시원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온이 좀 내려갈 거라고 좀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TV에서. 루피님, 디디 골수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네, 며칠이 얼마나 지나야 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밀크매니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올라가서 드디어 마티. 제발 마티 좀 쓰자. 네, 맞아요. 번역이 아까도 말했었는데 세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은 그 처음에 초기 버전, 제일 초기 버전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CD로 패키지로 나온 좀 수정돼서 나온 버전, 그리고 그 번역 패치 한 버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아마 9월 전까지는 몹시 더울 듯. 제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더 저는 더운 거 정말 싫어해가지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가든힐의 유적지입니다. 자 일단 회복부터 합시다. 지금 마나를 대충 다 10레벨 됐고요. 일단 마나를 다 썼기 때문에 자 올라가며 여기서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말 걸면은 앗 명상을 하고 있어. 이렇게 괴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이 사람이다. 내가 진실의 섬에서 본 사람이야. 저 부적을 이마에 붙여보자. 도구 자 부적 본다. 명상을 깨 자는 내가 기다리는 자. 이 부적을 내 이마에 붙여서 나를 명상의 자리에서 불러내라 라고 하죠. 왜 근데 재수없게 반말이야? 좀 존댓말로 써놓지. 이것을 주우시는 자는 제 이마에 부적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좀 존댓말로 쓰지 재수없게 반말이야. 왜? 달키님 리아이요. 자 그렇지만 이런 위험한 곳에서 명상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 명상하고 있으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이 주변에 출몰하는 괴물은 기의 흐름을 반응하고 습격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떠나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모험자들보다 이런 애들이 더 고렙 같아. 오히려 이런 애들이 만렙 같아. 막 명상으로 기척을 죽여가지고 몬스터의 공격을 안 당하게 한다 뭐 요런 말이 말이야 싶지 말이야 싶지 사실 얘 만렙인가봐. 따운 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이둔에 변화가 느껴진다. 도끼 같은 게 느껴지니까 빨리 구해달라 뭐 그런 말 하죠. 내 사랑 유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마도 어떤 자인가 사악하고 강력한 법력을 지닌 자가 이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두님의 진정한 의지입니다. 아무쪼록 이두님의 사당을 방문하여 진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게다가 그렇게 되면 이쪽이 당할 수도 있어. 이두님의 말씀을 받들어 따르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둔을 두드려 패러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신령점퍼에서는 이둔이 마을에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 다 그 감염시켜버리고 독을 뿌리고 막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구형점퍼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조금 부실하고 좀 더 직선진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스토리 면에 있어서는 신령점퍼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루시페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갈림길에서 위쪽 위쪽과 밑쪽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쪽이랑 위쪽 자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몬스터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일단은 저 자 못쓴지 자 우백인지 딱 보니까 자 우백인 것 같은데 자 우백 맞네. 오케이 요런 애들은 데스케이크 한방이면 돼. 네 성게랑 물고기 물고기예요 저게? 저걸 물고기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네요. 알챔도 이제 슬슬 마나 다 떨어져 가네요. 자 여기다 두 방. 네 그런가요? 저게 물고기인가? 자 이게 과연 물고기일까요? 그런가? 난 이 자우백이랑 자모스를 그냥 단순한 괴물이라고만 생각을 해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요거 한 발이면 잡히겠죠. 이게 워낙에 센 마법. 야 역시 그래도 자우백도 마나 방어가 좀 있구나. 마법 방어가 좀 세구나. 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피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위랑 위랬죠. 위 아래 알챔치곤 잘 싸우네요. 그죠? 알챔의 무기가 지금 현재 우리 일행들 중에서 제일 좋아서 그래요. 여기서 위죠 이제? 아마 이쯤에서 슬슬 나올 거예요. 아니네? 이리로 가다가 아래로 들어가야 되나? 자, 이 다음인가? 여긴 것 같다. 여기죠 아마? 오케이. 나나난. 컴패랑 트윈 컴패네? 야, 저번에 싸웠을 때랑은 다르게 잘 버티네 애들. 네 하지만 마티는 아직도 그죠. 어비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레벨이 쭉쭉 오르네요. 아주 그냥 쭉쭉. 자 루티스가 앞에 막으면서 뒤에서 마티가 마법으로 서포트